농촌에 터미네이터가 나타났다. 터미네이터가 논밭을 모두 점령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방금 전 시골 지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농촌에 터미네이터가 나타나 논밭을 모조리 점령하고 있다 하는데,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빨리 내려가 확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지인의 다급한 전화에 시골에 내려왔는데 여기 고추밭에도 오이를 재배하는 하우스에도 터미네이터가 정말로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촌을 점령한 터미네이터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고추밭입니다. 저의 어릴 적으로 돌아가서 한여름 땡볕에 수확이 이루어지는 고추 농사는 무더위와 매콤한 냄새 때문에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붉은 고추를 수확한 후 햇빛에 말려야 하는데,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에 마당 한편에 말리던 고추가 젖을까봐 정신없이 소쿠리에 담아 비를 피하던 어릴 적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말린 고추는 고춧가루를 만들어 김장을 비롯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었으며, 고추씨는 다음 해에 파종을 위해 저장해 둡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고추재배를 살펴보면, 봄이 되면 밭을 갈아 이랑을 만들고, 가을에 갈무리에 둔 씨앗을 꺼내 뿌리면 싹이 올라와 여름에 풍성한 고추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고추씨를 받아 예전 방식으로 고추를 재배하면 큰일이 납니다. 전문적으로 고추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왜냐고요? 예전의 고추 재배는 선조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토종종자를 사용하여 고추 재배를 하였고, 또다시 그 씨를 받아두었다가 후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고추 재배를 하여도 같은 수확량이 나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재배법입니다. 그러나 1960년과 70년대를 거치면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량난이 발생되었고, 종묘회사들은 토종종자보다 더 많은 수확량과 병충해도 강한 고추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우수한 형질을 가진 두 종류의 고추를 교배시켜 새로운 신품종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종자가 F1 종자, 즉 1세대 종자로 토종종자보다 크기가 크고 수확량이 많으며 병충해에도 강한 종자이다 보니, 농부들은 대대로 이어온 토종종자를 버리고 F1 종자로 눈길을 돌려 재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점차 설 자리가 없어진 토종종자는 F1 종자에 밀려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종묘회사들은 더욱더 우량종자를 만드는 데 노력하였고, 요즘은 씨앗에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을 처리해 돌연변이를 시킨 종자와 토종 종자와의 교배를 시켜 만든 1세대 종자를 만들어 크기나 맛, 내병성, 다수확 등 원하는 조건으로 형질을 변형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F1 종자는 1세대 종자에서는 우수한 형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씨앗을 받아 사용하는 2세대 종자는 형질이 퇴화되어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아예 불임의 종자를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씨앗이 가진 고유의 형질을 당해에서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종자, 즉 형질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종결된다 하여 종결자라는 뜻을 가진 터미네이터란 이름을 빌려 F1 종자를 다른 이름으로 터미네이터 종자라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터미네이터 종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터미네이터 종자는 미국 농무성과 종묘회사인 델타 앤 바인란드사가 개발한 유전자 변환 기술로, 이 기술로 만들어진 종자는 처음 한 번은 발아 성장을 하지만 그뒤 수확된 종자는 파종을 하여도 싹이 트지 않거나, 싹이 틀 경우에는 종자를 파괴하는 단백질이 작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터미네이터 종자를 만들게 된 것은 종묘회사의 상술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농부들은 처음에는 새 종자를 사서 그 농작물을 재배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수확한 농작물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계속 재배를 하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 종자는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형질이 나오고 종결되는 터미네이터 종자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F1 종자, 즉 터미네이터 종자에 대해 고추를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요. 고추뿐만 아니라 수박, 참외, 오이, 호박 등 과채류는 물론 무, 배추, 상추 등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것 중 재배를 하여 생산하는 대부분의 과채류나 반찬용 먹거리는 터미네이터 종자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럼 터미네이터 종자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터미네이터 종자는 우수한 형질의 농산물을 얻을 수 있고 병충해에 강하며 특히 재래종보다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어 식량 위기 극복과 굶주림의 허덕이는 기아 해소에는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를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먼저 인체 유해성 문제에 대한 논란입니다. 터미네이터 종자는 대부분 먹는 음식에 사용되는 채소나 과일로서 유전자 변형을 위한 화학약품이나 방사능 등의 사용에 따른 식품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너무 비싼 종자값으로 예전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농사를 지어도 문제가 없었으나 요즘은 종자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기 때문에 종자값이 만만치 않게 지출되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우리나라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묘회사가 IMF 시절 미국이나 일본 등 회사로 팔려나가 이름만 한국 회사지 대부분 다국적 종묘회사가 되어 있어 그들에게 이익을 올려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리 고유의 토종 종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터미네이터 종자가 토종 종자에 비해 품질이나 수량 면에서 우수하다 보니 우리의 토종 종자를 이용하는 농부들은 거의 없으며 친환경 먹거리에 관심 있는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는 생태계 교란 문제로 종자 생산 시 화학물질 사용과 방사능 처리 등에 따른 교란이 우려되며 터미네이터 종자와 기존 종자와의 유전자가 교환될 때 일어나는 또 다른 돌연변이가 즉 교배 시 발생되는 또 다른 생물이 등장할 수 있어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터미네이터 종자 사용에 반대 의견을 네 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을 점령한 터미네이터라는 주제로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산물의 종자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것은 농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 나아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의식주를 위해 또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이 우리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또한 우리 인간의 목적을 위해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아끼지 마시고요. 알람 지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 다큐 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